마무리 캠프 매일 찍고 있어요. 무슨 재밌는 일 없어요? 1편 봤는데 1편? 명신이 형이 주장. 어 맞아요. 명신이 형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호가 진짜 아 뭔지 알아. 이거 위에 이거 그냥 올려버리고 지금. 아, 아까 들었습니다. 깐팅 먹었어요. 다른 데라도 먹었는데. 에어스티비래요. 어, 에어스티비 유일하게 보는 건데. 아니, 그냥 한 번씩 봤어요. 에어스티비 봐. 나가세요. 다 알아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야? 어? 너 들어? 나 들어. Is it okay for you? Yeah. No problem. Oh, no problem. Wow. 영어 잘한다. 팁을 안 한 거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왔으면 너무 많이 벌을 따라야지. 왜 혼자 있어요? 오늘 저만 좀 못 들어오대. 오늘 게임 나가는데 조금만 했다 나가려고. 이천은 뭐예요? 이천이요? 훈련 완전 빡세게 하고 있죠. 보고 싶다. 누구 제일 보고 싶어요? 애들도 보고 싶고 형들도 보고 싶고. 여기서 막 친하게 지내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친구고 거긴 가족이니까. 아오. 거기 형들이랑 또 농담 따먹기 하고 하면 또 재밌게 시간 가는데. 형들 화이팅 하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투수 순서 알려드릴까요? 네. 기니 형 선발, 3이닝. 전 세 번째인가? 아마도 도규 형 다음, 도규 형 다음. 너 순서야? 저 순서. 도규 형이 순서를 안 돼요? 순서 아니야? 순서 같아. 그냥 저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 빈이 형 선발, 3이닝. 빈이 선수랑 구월동 같죠? 네. 배현이 형이 원래 이경을 먼저 뽑았어요. 태근이가 뽑으려다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보여줄게 하면서 바로 뽑아. 한 번만 뽑았어요 근데. 얼마 쓰셨어요? 언제요? 그날? 네, 그날. 3,000원 썼어요. 저도 그 5,000원만에 뽑았어요. 내고 한 번 틀렸어요. 내고요? 내년 정도 한 번. 어떤 거? 너구리 가방이요. 가방 뽑은 거? 네. 내고 출근하라 안 돼요. 진짜 금쪽이다. 언제 보러 가시죠? 언제? 어, 좋아요. 어, 저요. 자, 자. 지금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 있는데? 엔시 다이너스 입었어요. 나 두산 대학교예요. 엔시 다이너스 입었어요. 왜? 왜 그거 왜 입었어요? 입었어요? 그런 거 입고 왔어요. 근데 왜 95번 달아서? 왜 14번 달아요? 14번? 농군에 14번. 왜 14번 했는데? 이거 한번 다뤄보려고요. 인터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뷰? 우리도 좀 불러줘. 막내라. 끝났다. 계급제도잖아. 어쩔 수 없어. 땀이 안 쳤어. 대박다 근데. 태근이 봐봐요. 국대글러브. 우와. 우와. 아니에요. 새로 맞춘 거예요? 새로 나왔어요. 맞춰준 거예요. 맞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맞춰주지도 않는데 시즌 때 씻던 거. 다 맞췄어요. 제트 끼는 사람 다. 난 없어. 미진호잖아요. 어 미진호 누구지? 아니 제트에서는 맞춰줬다고. 너는 오늘 구경하러 왔지 그냥. 네. 뭐야 동주 형 어저께 그거 당번 짰거든요. 다음 신병. 이미 짰어? 네. 더 빡세요. 근데 메인 마운드에 핸드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신입들이 오면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밑에 막내가 이제 하는데 네. 동주 형 걸 저랑 똑같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한 개 더 추가돼가지고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동주가 12월에 저 힘이 가잖아요. 없어요. 네. 나이가 어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부부님이 부부님. 어떻게 갈구겠네, 어떻게 해줄 거예요? 네, 갈구겠어. 아, 무조건 밑에 들어 부부님이에요? 빨래 시켜야죠. 그렇죠. 아, 무조건 밑에 들어 부부님이에요? 빨래 시켜야죠. 빨래 시켜야죠. 원래 나이 누가 더 많아요? 시작 잡겠다 이건가요? 동주가 많지. 그렇죠. 나이도 모른다. 아니 알죠. 네. 탱이 원래 관심 없어요 저한테. 아 알아요 언제요? 아니 며칠 전에 제 전화번호 알았다니까. 어? 이거 태견, 진짜 아니, 태견아 근데 알았다. 내 전화번호는 있어? 이랬더니 어? 있어요 하면서 붙였더니 연락해도 있잖아요. 뭐지? 답장 안 오고 좋아요만 눌러 끝나요. 뭔 소리야 답장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해도 알아요. 일본 제곱기. 아 진짜 거짓말.
어쩔 수 없죠, 야구 잘하는데. 아 형. 그럼 두 분 전화 안 하신 거예요? 그거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카톡. DM. 약간 비즈니스. 아 무슨 소리? 야구장에서만. 아니 진짜 형님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좀. 어려운 남자. 뭘 어려운 남자야. 하도남.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성배세요? 잘 지내고 있죠.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언제 가냐? 좀 실란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그렇지 않을까요? 군대 가는 사람들. 예, 네, 근데 막상 와보니까 훈련소도 재밌고 저는 좀 체질인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상 모아서 운동하고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도 잘 가고. 네, 이제 어젠가 이제 400일 깨지고 이제 390 며칠 남았거든요. 여튼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5회 6회 2호선에 빠방. 이거 뭐야? 이거 게임 끝나고 발표했나? 전원 승선인데 형한테 달렸네. 간절하긴 했지. 말 잘 들었는데 운동 열심히. 그러니까. 아 성실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어요? 성실한 모습 보여드렸어. 아우 시키는 거 다 해버렸지. 정말 우리 팀 선수 없나? 준호형이랑 원재 내가 보러 가야 돼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저도 돼. 제가 보러 갔어요. 내가 볼 때 나 있는지도 몰라. 형 여기 있었어요? 일렉입니다. 네, 먼저 형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치. 빈이 형 오늘 선발이죠 약간 이 얘기하고 태견이까지도 얘기했어 입에. 그치. 아무 소용 없어. 많이 아쉽네. 준호도 있어? 마이크 박으라 해라. 감당할 수 있어? 다시 돌아와서 누구세요? 이래야겠다. 누구세요?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어지러워.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간 쫄려. 꿈꾸고 막 집 가는 꿈 꿨어. 나만 간절해? 다 여유 있고 막. 목소리 너무 떨려. 그래요. 갑자기. 집도 아니네. 이천 가야겠다 그냥 바로. 마무리 캠프 합류냐 대만이냐네. 미치겠네. 홍다이 펑이냐 이천 수라상이냐. 거의 뭐예요? 네 항상 저희 마키 합류죠. 합류해야지. 마키 형 바로 합류해야지. 스트레치 하러 간다. 안에 여유 좀 들어라.